네, 안녕하세요. 백두환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일을 했고요. 네, 지금 하늘이 내일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좀 내릴 것 같아요. 내일 하루 종일 아니면 내일 어느 정도 비는 올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구름이 네, 이렇게 됐고요. 지금 8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요. 이때까지 여태 작업을 좀 했고요. 오늘 제가 이 뒤에 붙일 영상은 제가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공개를 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어요. 제가 여기 시골 내려오면서 우연히 저희 땅을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그걸 찾아서 개간을 해서 지금 복숭아를 심어서 벌써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니까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계속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이라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사장이 될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인트로를 촬영을 하고 이 뒤에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설퍼요. 처음이라 지금도 어설프지만. 네, 그러면 잘 봐주시고요. 네. 아닙니다. 오늘은 아버지도 모르셨던 과수원 숨겨진 땅 찾기. 제목은 거창한데요. 그냥 모르고 농사를 지셨는데 제가 내려가서 과수원을 살펴보다가 발견해서 땅을 찾게 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정확히 300평 약 300평, 약 300평가량을 찾았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15년 8월 정도부터 이제 한창 복숭아 수확이 끝나갈 때부터 해서 농사를 짓게 됐고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 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를 활용을 해서 우리 땅이 어떻게 생겼으며 뭐 잘하면 위성 사진을 보면 개체수까지 파악을 할수 있겠다. 나무의 개체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찾아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나무 수를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내려갔었죠. 2015년, 2013년 아니 15년 내려갔는데 땅이 얼만큼인지 지적 편집도라고 이 메뉴에 있어요. 지적 편집도를 봐서 위성 사진하고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안 봤으면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지적도가 나오는데 제가 위성 사진을 보고 있다가 지적도를 겹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옆에 임대해서 쓰고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옆에 지금 임대해서 쓰시는 분이 여기에 무언가를 심어서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 땅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평수가 저도 뭐 적으면 이렇게 진행을 안 했는데 이 853, 250평 정도?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보면 엄청 큰 땅이다 라고 해서 찾게 됐고요. 일단 위성사진은 정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0에서 100cm 정도 50, 0.5에서 1m 정도의 오차밖에 없다. 그 오차를 다 생각해서도 250평이면 상당히 50평 이하면은 그런 거 진행을 안 했는데 250평 잘한 300평가량 되기 때문에 이거 좀더 봐야겠는데 하고 혹시 몰라서 네이버 지도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지도를 봤기 때문에요. 네이버 지도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건 현재 모습이고요. 지적 편집도를
지니까 이 정도. 지금 그래서 이만큼을 제가 찾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찍어보겠습니다. 거의 300평가량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찾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서 보시면 스카이프로 보시면 2017년에는 최근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땅을 찾아서 다시 개간을 했고요. 지금은 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는 상태고요. 레이어를 빼고 보시면 이만큼이 지금 저희가 2015년에는 다른 분이 다른 걸 심어서 사용하고 계신 거를 최근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간을 해서 나무를 새로 심었습니다. 이 사진도 지금 한 1, 2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무가 상당히 자랐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면사무소에 가가지고요. 이것들을 인쇄를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아, 이게 우리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이때까지 계셨다. 찾았으면 한다 했더니 시청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을 가게 됐고요. 시청을 가서 이 담당하는 곳에 가서 신청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경계복원 측량, 여기가 1-14번지로 돼 있는 곳이라서 경계복원 측량을 해주십시오.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아랫부분, 1-14과 지금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 아랫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분을 지금 찾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파견직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적도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한 지적도가 같은데 위성사진을 겹쳐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겹쳐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조사를 오시고 나서 말뚝을 갖고 오세요. 저희는 말뚝 10개를 신청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 5, 6, 7, 8, 9, 이 부분을 말뚝을 다시 박아서 경계복원을 실시를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이만큼을 찾은 거예요, 저희가. 보시면 금액은 이 정도 들었습니다. 경계복원 하는데 111만 3천원 대 해서 세액까지 10%에서 122만 4천원을 지불을 하고 300평을 찾았습니다. 이게 말뚝 개수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산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122만 원을 주고 이거 지금 뭐 토지가 뭐 그렇게 뭐 법적으로 싸울 일도 없었고요. 임대해서 사용하신 분이 모르고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이쪽에 있는 그래서 작물 심어놓으신 건 캐가는 기간을 제가 드렸고요. 제가 1월까지 좀 캐가십시오라고 했고요. 제가 9월, 10월에 하면서 캐가십시오 하고 경계복원을 측정하고 나서 바로 그 일주일 안에 오셔서 보시고 캐 가신 다음에 그해 바로 2016년 1월, 3월, 3월에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 17, 18, 3년 정도 돼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컸고요. 이런 식으로 저같이 후계농들은 한 번씩 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산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경계가 이 논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짝살짝 틀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만큼의 땅이 300평이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아버지도 모르셨던 땅을 찾아서 2016년도엔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벌고 들어간 거니까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노하우는 아니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확인으로 확인을 하고
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